그러니까 지금 저희 거 장착하고 상태가 많이 좋아졌다는 얘기죠? 어떤 게좀 좋아진 거죠? 일단은 연소 상태가 초기 시동 걸때 전에는 약간 이제 연료를 아무래도 많이 쏘니까 그게 딱 시동 걸자마자 좀 매캐했었어요. 하다가 이제 좀 이제 안정이 되면 물이 나오고 좀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 이제 초기 시동 때부터 아예 매연 냄새가 없어요. 아유, 이제 잘 됐네요. 예, 그것도, 아예 없고 그리고 이제 뭐 차가 되게 무거웠었어요. 하여튼 그쵸, 그래서 이제 그래서 원래 차가 무거운 차단가 보다 하고 탔었다가 그걸 이제 하고 나서 이상하게 이제 한 30km가 넘어가니까 이제 터보차가 밀듯이 터보차가 밀듯이 쭉 뻗더라고요. 이거 악셀이 제가 이게 되게 많이 달라진 게 악셀감이거든요. 액셀감, 예, 맞습니다. 이게 걸리는 게 없어요. 그냥 쑥쑥 들어갔다가 쑥쑥 나오고 그냥 되게 부드러운 거예요. 이게 그렇다고 해서 뭐 반응도 느린 게 아니라 살짝만 밟으면 이렇게 밟음과 동시에 웅 하면서 이렇게 반응이 되게 많이 빨라졌고 그리고 일단 제가 그때 첫날 장착했을 때도 말씀드렸던 게 고속이 되게 많이 좋아졌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전에는 120 넘기려 그러면 사실 좀 힘들었었어요. 근데 지금은 제가 그때 장착하고 아 지금 한 3, 4일 됐겠네. 고속도로 외곽을 한번 올렸는데 아, 그러셨어요? 예, 한 170까지 밟는데 뭐 전혀 엔진 소리도 그렇고 뭐 부담 가는 느낌이 전혀 없더라고요. 아, 많이 좋아졌네요, 진짜. 예. 근데 제가 원래 뭐 연비는 아예 체크를 안 하고 타니까 연비는 제가 아예 체크를 안 해서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은 차가 되게 많이 차분해졌고 근데 와이프가 딱 탔는데 말씀 안 드리고 탄 건가요? 예, 장착했다고? 아, 저 이거 얘기하면 욕먹으니까 예, 그래서 얘기를 안 하고 이제 탔는데 일단 벌써 한 20분 타니까 저한테 바로 그냥 차에다 무슨 짓 했지 저한테 이런 거예요. 예, 옆에 되게 타셨는데? 예, 옆에 타고 애 뒤에 타고 이제 잠깐 어디 갈 일이 있어서 고속도로를 올리고 했는데 차에다 무슨 짓 했지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내가 차에다 뭔 짓을 하냐 이제 뭐 오일 갈은 거밖에 없다 이렇게. 오일 갈고 나서도 내가 옆에 탔었는데 그때보다 엔진 소리가 지금 너무 많이 조용하다고 얼마 들여서 뭘 했냐 그래서 그냥 저 아무것도 안 했다고 그냥 말았어요. 아, 그러셨구나. 근데 와이프 같은 경우에는 뭐 차에 아예 뭐 지식 같은 것도 없고 그렇죠. 차에 관심도 없는 친구거든요. 근데 옆에 탔기만 했는데도 그걸 다 느꼈다라는 얘기인 거잖아요. 엔진 소리도 그죠? 많이 좋아졌네요, 사장님. 그리고 집사람이 느낄 정도면은 저는 이제 그 미션 그 부분 때문에 그렇죠. 사실 고기만 계속 신경을 쓰고 있었는데 이제 그거 이제 어차피 수리하기로 결정하고 미션을 배제를 하고 이제 주행을 해보니까 진짜로 너무 많이 바뀐 거예요 차가. 아, 제대로 먹었습니다, 지금 보니까. 네, 그래서 이제는 전에는 이제 뭐 4000cc라 그래도 좀 약간 좀 많이 무거웠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래도 아, 4.0 그래도 이 정도는 돼야지 할 정도까진 차는 나가니까. 아, 그래요. 그럼 저 업그레이드는 뭐 라파 플러스 원 7개 정도 하고요. 그 라파 2한 세트 정도만 일단 해서 또 한번 느껴보자고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제가 미션 수리하고요. 다시 방문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사장님. 예. 예, 들어가십시오. 네. 네.